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보냈는데, 2020년은 정말 꿈의 해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또 내일부터는 월드캠프를 합니다. 진행부에서 월드캠프는 어떻게 하나 정말 궁금했는데,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 전에 이렇게 월드캠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월드캠프 하면은 그냥 우리 청소년들 모이니까 불과 뭐 얼마 안 되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몇천 명 그렇게 모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뭐 몇십만 명다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월드캠프가 소개가 되고 되면서 점점 더 새로워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청소년 월드캠프인데도 그 학부모들, 특히 이번 월드캠프는 청소년들과 학부모 사이에, 그러니까 부모들과 자식 사이에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마인드가 있어서 학부형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려면 학부모들도 이런 걸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들이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트별 많이 준비가 돼 가지고 내일부터는 월드캠프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교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7월 넷째 주 영상교재 시간입니다. 시원한 빗줄기가 한바탕 내렸던 이번 주였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는 기다리던 2020 IYF 온라인 월드캠프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만나는 월드캠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설레이기도 하는데요. 또 작은 화면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큰 세계가 기대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0 내일 포럼 투머로우가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제목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공유하고자 기획됐으며, 온라인 예배로 큰 변화를 맞이한 종교 분야의 우수 사례로 국제청소년연합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가 진행한 2020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임민철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이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고, 이어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성도와 목회자 예수님을 올바르게 연결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고 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이후 달라질 일상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의 바람직한 역할과 태도를 모색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케냐교회는 지난 7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케냐 전국 온라인 주일학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학교 및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열린 행사로 200여 명의 새로운 학생을 포함해 이틀간 1,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인프라의 부족으로 각 지역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안전지침하에 주변 어린이들을 집으로 초청해 워크숍 시청을 돕기도 했습니다. The online Sunday school workshop has helped me during this time of corona. Even though churches were closed, we could not attend any church activity. But through Zoom, we were able to connect with other kids and to hear the word of God from our teachers. I am very much thankful to the church and our teachers for organizing this workshop for us. Thank you very much. 이날 워크숍은 어린이들의 댄스 배우기 및 말씀 듣기, 그리고 다과 나누기와 반별 모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케냐 어린이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길 바라는 축사를 전했습니다. In fact, some they didn't know how to do it, but when we did, and they saw, and the children were very happy, especially when they were doing the singing, the dancing, they were very happy. Even their parents opened their heart very well. So I saw when we follow the heart of church and the heart of servants of God, many things become easy in our life, and they bring joy in our heart. 이번 워크숍에서 복음을 들은 많은 어린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며 간증했고 함께한 학부모들도 구원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Pastor Park told us that he wants us to be missionaries so that we can go to Korea and we can visit many places. And that is why I want to be a missionary. I am righteous because Hebrews 10:17 it says their sins and iniquities shall I remember no more. There is where I realize that I am righteous, perfect, and holy. Thank you. 온라인을 통해 케냐 전국의 어린이들이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 온라인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이 지난 18일 오후 7시 전주 에코시티 새병공원 야외 무대에서 도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매년 대회를 개최해온 주최 측은 지난 8일 동안 출품된 98개 작품 중 총 10개 작품을 선별해 영상으로 시연한 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번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동시에 생중계됐으며 식전 공연과 개회식 그리고 2막에 걸쳐 10개의 공연 영상을 중계했습니다. 이홍렬 조직위원장은 해외 봉사를 통해 마음이 밝아진 한 여학생의 예화를 들어 서로 교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 올해는 댄스 페스티벌이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 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감상을 하고 힘을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공연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이 공연을 보고 많은 의료인들이 힘을 내고 또 많은 세계인들이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너무 수고를 해주셔서 큰 성공적인 그 공연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10개 팀의 작품 중 국내외 97만 2200 온라인 표에서 15.6%인 15만 1500 표를 받은 2016년 출전팀 코트디부아르 라 유니온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문화 공연을 보여준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동서울 지역 동무들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청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달 26일부터 열리는 2020 온라인 월드 캠프와 굿뉴스코 동문들 간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화상 채팅 어플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약 340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동서울 지역 굿뉴스코 동문들이 주축이 돼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동서울 지역 동문회장인 김용희 동문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문들의 마음이 살아나 기쁘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도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 참가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와이프 호주지부에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1회 온라인 한국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어 수업, K-POP 댄스,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문화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8가지 수업과 미션 게임, 방탈출 게임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이 진행됐습니다.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김성훈 아이와이프 호주지부장과 김종호 아이와이프 마산지부장이 강사로 섰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한 학생들이 2020 온라인 월드캠프에도 참석해 아이와이프와 함께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19기 스리랑카 굿뉴스코 단원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코리아 컬처 호프 캠프의 시즌2 프로그램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 사태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스리랑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교류 및 마인드 강연을 통해 소망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즌 1보다 참가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며졌으며 스리랑카 IYF의 최현영 주부장이 스리랑카 청소년들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지혜와 경청을 통해 성장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강연을 펼쳤습니다. 스리랑카 IYF는 앞으로도 꾸준히 온라인을 통해 스리랑카 청소년들과 교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Genesis chapter 27 verse 29. 만민들을 섬기고 열국이 내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이 내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Let people serve thee and nations bow down to thee. Be lord over thy brethren and let thy mother's sons bow down to thee. Cursed be everyone that curseth thee and blessed be he that blesseth thee. 이야기는 에서가 저 복을 받기 위하여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한 이야기입니다. And so these were spoken by Isaac when he was blessing Jacob. 근데 에서에게 그 저 뭐 이삭이 말 너는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다. Isaac had told Esau if you go out and hunt and make the venison with the meat that you hunt I will bless you. 그래서 이제 에서는 사냥을 하려고 떠났습니다. Therefore, Esau departed to hunt.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난 뒤에 And after Rebecca overhears that, 리브가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염소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And Rebecca calls over Jacob to bring a kid of the goat from the flock.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Rebecca began to work to have Jacob be blessed. 여러분,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고 And these are not just ordinary words. 그 이야기 속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But these words hold the heart of God. 이제 에서는 복을 받기 뭘 했냐 열심히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 갖다 주어서 그 대가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What did Esau do to be blessed? He wanted to work hard and for the wage of his hard work he wanted to be blessed. 야곱은 에서처럼 사냥도 못 하고 But Jacob is unable to hunt like Esau. 힘도 없어서 사냥한 잡아 짐승을 잡아 들고 올 힘도 없는 그런 사람. And he has no strength. So even though he captured an animal, he doesn't have the strength to carry it home. 야곱은 자기는 힘은 없지만은. Even though Jacob has no strength, 사냥을 못하지만은. He is unable to hunt.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모든 걸 준비해 주었어. But the mother prepared everything for him to receive the love of God.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복을 받아야 하고. In our eyes, Esau should be blessed. 야곱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And because Jacob lied,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He is fitting to be cursed. 이 이야기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빗나갔습니다. And this story is so different from our thoughts. 에서가 복을 받는 야곱이 복을 받는 But instead of Esau, it is Jacob who is blessed.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Through these words, God has expressed his heart. 하나님은 우리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복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And God, He never blesses us through our efforts or our works. 우리 인간의 모든 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Because everything of us humans is so weak and so lacking.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신다면. And if God were to bless us through that. 완벽히 복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And there is no one who is perfect enough to be blessed. 그러나 만일에 예수님 우리를 복받도록 해주신다면. However, if Jesus has us be blessed. 하나님 우리 복받기 합당한 위치로 이끌어주는 우리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And God leads us into a position where we could be blessed, then we could only be blessed.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and the people who have the wrong spiritual life today, 내가 율법을 지키고 I have to 선한 keep the law, 일을 하고 I have to do good, 열심히 기도하고 I have to pray hard, 잘한 사람은 복을 받고, people who do well are blessed. 못한 사람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And they think people who do poorly will be cursed.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But God is the opposite. 베데스다 연못가에 at the pool of Bethesda, 천사 물을 통 When the angel troubles the water,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the first one to enter in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Was not healed of the disease. 들어갈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이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But the 병이 one, 낫는 걸 보았습니다. We see the one with the infirmity for 38 years, the one who could not enter in, got healed. 성경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So through these words, the Bible tells us the heart of God.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But we are not like that. 우리 세상에는 잘한 사람이 복을 받고 In the world we live in, the people who do well are 머리 blessed. 머리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회사 취직하고 And it is the smart people who get the jobs at good companies. 모든 잘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And it's always those who do well that do get the good things. 하나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But the world of God is not so. 못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The ones who do poorly are blessed.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Why? Because no matter how well we do, we could never reach the standard of God. 잘한다 자기가 잘해야 할 나라 가려고 하다 보면 다 멸망을 받습니다. People who do well try to go to heaven through themselves, and they all get destroyed. 못한 우리 아예 못하기 때문에. But the ones who cannot, because they cannot do it at all. 예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They receive the grace of Jesus Christ.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So many people today trying to be blessed by God. 성실하고, they're diligent, 잘하고, do well, 선을 해하고, try to do good, 노력합니다. And they make labor. 여러분 그들이 무슨 일해도 예수님 하시는 걸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But no matter what they do, they can never become like the words of Jesus. 아무리 그들이 잘한다고 해도, no matter how well they do, 예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In the eyes of Jesus, it's nothing at all. 우리가 어떤 잘하는 것보다, no, rather than us doing something well,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보다 좋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There's nothing better than what Jesus does.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and we are very thankful to God because 우리의 선한 행위도 아니고, not by our good works, 노력도 아닙니다. Not by our efforts. 이제 이삭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됩니다. And Isaac later on finds out the truth. 야곱이 복을 받은 걸 압니다. He finds out that Jacob had took the blessing. 자, 그러면 에서가 나도 복을 주십시오. And Esau shows up and says, "Bless me too."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But Isaac did not do that for him. 너는 그 야곱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And says, "You will serve Jacob." 야곱에게 속하라고 말합니다. And you must belong to Jacob. 이제 자기가 노력한 자 사람은 people who live through their efforts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Cannot be blessed. 너의 주소는 하늘에 이슬에 뜨고 땅에 기름 뜰 것. It says, "The dwelling shall be the fatness of the earth, and the dew of heaven from above shall be your dwelling place." And it says, "You will serve your brother."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And so there are two ways for us. 내가 노력을 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겠다는 사람은. The people who want to receive grace through their efforts and works. 에서에 속한 사람. Are people who are of Esau.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But people say I did nothing at all, but will be blessed. 야곱에게 속한 사람. Are people who belong to Jacob. 오늘 세상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The laws of the world does not work that way. 잘한 사람이 복을 받고. Those who do well are blessed. 자, 충성한 사람이 은혜를 입는. It is the diligent and the loyal who receive grace. 법에는. But in the law of God. 정말 잘한 사람이 아니고 Truly it's not those who do well 틀린 사람 but those that are wrong 뒤뜬 사람 the crooked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It so says that such people are blessed.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감사하냐면 You know I'm so thankful to be talking about this because 저는 아주 틀리고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Surely I was a wrong person.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I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by grace.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I did nothing at all. 내가 죄 사함 받기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I did nothing at all to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야곱도 자기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어머니 리브가 준비해 가져가듯이. Jacob too did nothing at all. He only brought what his mother Rebecca prepared.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When I go to heaven,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even though I did nothing well, 예수님 피 흘린 그 십자가의 피를 들고 간다면 But if I bring forth the blood that Jesus shed on the cross, 그 피는 내 죄를 영원히 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That blood is proof my sins are forgiven forever.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And when I enter in before God, I believe I will lack nothing.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Our loving brothers and sisters, 우리가 정말 무익한 인간인 걸 깨달아야 합니다. We have to truly realize we are useless people. 내가 선을 행했으니 You know, I've done good. I was honest. 충성했으니, I was loyal. 복을 받으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Do not think that'll get you be blessed.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은 This amazing salvation of God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God gives to us by grace. 하나님의 그 은혜가 That grace of God 우리를 복되게 만든 겁니다. Makes us be blessed. 예수님이 하신 그걸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Make what Jesus has done your own. 죄를 산 예수보다 더 잘할 뿐이 없으니까. In forgiving sins, nobody does it better than Jesus. 자기 노력을 한 사람은 멸망과 저주를 받고. The people who do it with their efforts could only be destroyed and cursed.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And people who are of Jesus could only be blessed.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하고 다른 방법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That is why there is a path of salva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e ways of the world. 생각을 버리고 throw away our own thoughts.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And when we accept the word of God.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I believe we'll receive the glorious blessing. 감사합니다. Thank you.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버렸을 때 담겨지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사랑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된 목회자들의 간증은 그 나라에서 커다란 복음의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의 소리들 함께 들어보시죠. 전 세계 목회자들의 신앙과 사역, 그리고 마음의 근본은 하나님 앞으로 컴백, 돌이키게 한 2020 CLF 온라인 월드 컨퍼런스. 각 나라, 각 대륙별로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 환경 속에서 열렸지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CLF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한 간증을 아직까지도 전해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10개국. 러시아어권 안에서만 9시간의 시차가 존재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CLF는 온라인으로 열린 덕에 그 모든 국경과 시차를 넘어 한 번에 러시아어권 목회자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다. 최근 러시아 종교법의 강화로 기독교에 대한 제재가 심해지고 있다는 형편도 이번 CLF를 막을 수는 없었다. 러시아어권 지역에서는 러시아 서부,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극동 러시아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CLF를 진행했다. 화상 채팅 어플 줌을 메인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말씀이 공유돼 러시아 CLF 기간 동안 3만 5천 명 이상이 설교를 시청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TBN 방송국을 통해 1,470만 명이, 우크라이나 CNL 방송국을 통해 780만 명이 박옥수 목사의 설교를 시청했다. 특히 TBN은 CLF가 시작되기 전부터 40초 분량의 자체 광고를 제작해 방송하고 홈페이지 메인에는 박옥수 목사의 개인 페이지를 특별 개설하며 CLF의 개최를 알렸다. 또한 CLF 기간에는 황금 시간대인 저녁 9시 때에 박옥수 목사의 CLF 설교를 총 6회 방송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보다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번 CLF를 앞두고 기쁜 소식 선교회를 비방하는 목소리가 있어 목회자들의 초청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 오순절 독립교단의 총회장 비탈리 비숍을 만나게 하셨다. 그는 지난 5월 온라인 성경 세미나 말씀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어 CLF 홍보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CLF가 전하는 정확한 말씀으로 마음에 선을 그은 목회자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시작된 CLF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기독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기도 및 축사, 그리고 간증을 전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CLF의 강점 중 하나인 주제별 강연이 실제 사역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이라며 러시아어권 목회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CLF의 핵심 강연인 박옥수 목사의 강연. 지난 5월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비롯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의 활동은 목회자들에게 큰 감명을 안겼다. Я, конечно же, хотел понять, познать истину по-настоящему. И в этом плане очень сильно для меня дал толчок благословенный пастор Оксу Пак, который для меня является примером во многом. Это скромный, простой, смиренный служитель. Вот сейчас провел только семинар недавно. Миллиард слушателей, потенциальная аудитория, 254 телеканала, 100 стран мира. Масштабы потрясающие.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служитель, который служил на 30 президентам 30 стран мира, нес благую весть. Я думаю, конечно, это не случайно, что Господь доверил вот такое великое дело. CLF가 마친 후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CLF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지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Ну, я благодарю Бога за то, что однажды я познакомился со служением пастора Осопака и увидел это целое служение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CLF, он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вляется божественной
такой группой слу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поднимают проповедь Евангелия. Это дало мне больший толчок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троить отношения, и я начал понимать, что это очень нормальная проповедь Евангелия,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дает людям свободу. И когда я начал просто смотреть на те плоды пребывания Божьего Слова, как оно работает через их жизнь, через их служение, практику, я реально понимаю, что я хочу быть частью того, что Бог делает на этой земле и через это служение. И я искренне, ну, как бы говорю сегодня о том, что мое сердце откры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Евангелие наполнило, настоящее божественное Евангелие, без примеси, оно наполнило нашу землю до избытка, потому что люди, уже наслышанные о философии христианской религии, законах, правилах, что надо, что не надо, но люди должны увидеть Иисуса проявленного, того, который настоящий, который нерелигиозный, тот, который был на этой земле и которым он остается сегодня. 그들에게 이번 CLF는 한 개인의 신앙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기독교를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돌리고 이끌어갈 새로운 지표였다. Конференция воодушевила, заставляет задуматься о том, что должен делать в данное время верующий во имя Иисуса Христа. Форум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собрал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идеров христианских. Это важно в понимании единства, общения, направлени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между церквами. Насколько важна в России для служителей тема возвращения к Библии и к великому поручению. А э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роль лидеров церквей,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яют церковь. И важно найти прави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И это слово побуждает человека к выполнению христианской миссии. Форум способствует пробуждению лидеров церквей обратиться к Слову Божию. Благодарю за благословенный форум, миссию пастора Оксупака, всех служителей, кто участвовал в проведении этого форума. Да благословит всех Господь! Хочу выразить вам больш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за участие в такой большой, огром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И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радость, большая честь быть частью того, что совершает и делает Господь. И я знаю, что очен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асторов, епископов, людей, которые участвовали, 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свидетельствами, делились словом. И я просто мог быть очевидцем того, что Господь совершает по всему миру. Поэтому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вам, что вы пригласили меня, что я мог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мог участвовать в этой конференции, иметь благословение в своей жизни и мог быть благословением для других людей. Я верю в то, что вместе мы можем больше, и вместе мы являемся вот этим ответом на молитвы нашего Господа Иисуса Христа. Поэтому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служить вместе,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Царство Божье. 한편 그동안 홍콩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컨퍼런스와 각 나라별 CLF 행사를 활발히 개최해왔던 아시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지역인 만큼 그 여파 또한 만만치 않았다. 세계 2위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인도는 사용 언어 또한 수십 개라서 인도교회에서는 이번 CLF의 설교와 11개의 아카데미 수업, 그리고 믿음의 간증까지 총 264편의 영상 자료를 8개의 대표 언어로 각각 더빙해 방송했다. 그렇게 시작된 CLF는 박옥수 목사의 설교 시간에만 실시간으로 약 6,000개의 회선이 접속했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도 2만 회 가까이 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한 10개의 TV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무려 2억 2천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됐다. 많은 목회자들이 CLF를 통해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한다. 성도들을 이끄는 목회자이기에 누구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왔던 죄의 무게, 그리고 율법의 억압.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내려놓게 해준 이번 CLF는 그들에게 감격 그 자체로 다가왔다. 예, CLF 가 프로그램 मेरे लिए बहुत ही आशीष में रहा और मैं जब सेवकाई के दौरान मैं एक चीज से संघर्ष करता था जो संघर्ष था वो पाप और कई बार मैंने बाइबल को पढ़ा है और बाइबल में कई बार जो कई बार वो पाप को लेकर जिक्र हुआ करता था लेकिन अब मैंने जाना इस CLF के माध्यम से कि
रोमियो 3:23-24 के अनुसार जब हम उसको पढ़ रहे थे सीएलएफ में, सीएलएफ की मीटिंग के द्वारा जब पढ़ रहे थे, उसमें लिखा था कि उसके सारे लोग परमेश्वर की महिमा से रहित हैं। और जब नीचे आते हैं 24 आयत में जब नीचे आते हैं, उसमें लिखा है कि यीशु मसीह जो पवित्र है उसने सैतमेत हमें धर्मी ठहराया अपने लहू को बहाकर, और ये अनंत तक छुटकारा मुझे दे दिया है। और मैं धन्यवाद देता हूँ कि कई बार मैं इस विषय को सोचता था कि हम पापी हैं, परंतु वचन ने बताया कि हम धर्मी हैं। और जब इसी मीटिंग में 3 दिन के प्रोग्राम में जब हम पढ़ रहे थे इब्रानियों 10:10 उसकी 10वीं आयत में लिखा था कि उसके एक ही बार बलिदान हो जाने के द्वारा हम सबको उसने पवित्र कर दिया है। అని ఎప్పటికప్పుడే పరిశుద్ధంగా ఉండడానికి నేను ప్రయత్నం చేసేవాడిని. ఎంత పరిశుద్ధంగా ఉండాలి, చూపులో కూడా తప్పు చేయకూడదు, అబద్ధం ఆడకూడదు అని అలా పరిశుద్ధంగా ఉండడానికి ప్రతి సంవత్సరం ప్రయత్నించేవాడిని. కానీ ఎంత మాత్రం కూడా నేను పరిశుద్ధంగా ఉండలేకపోయేవాడిని. అయితే పరిశుద్ధంగా ఉన్నప్పుడు మాత్రం చాలా సంతోషంగా ఉండేవాడిని. ఆ రోజు ఏదైనా మరి అబద్ధం ఆడినప్పుడు మరలా నేను అపరాధ భావనకు గురైపోతూ ఉండేవాడిని. కానీ ఆ రోజు మరి దైవజనులు మాట్లాడుతూ మనలో మంచి లేదు, మనలో పరిశుద్ధత లేదు, మనము మంచిగా ఉండడం అనేది ఒక అబద్ధం, అది ఒక మోసం అనేటువంటి విషయాన్ని ఆ రోజు చెప్పినప్పుడు నిజంగా నేను ఆశ్చర్యపోయాను. నా కళ్ళ నుండి పొరలు రాలిపోయిని, ఆ విధంగా నాకు కళ్ళు తెరవబడ్డాయి. సదాకాలమునకు సంపూర్ణులుగా చేసి ఉన్నాడు అనేటువంటి విషయాన్ని కూడా ఆ రోజు చదివించడం జరిగింది. సదాకాలము అనగా ఇది ఈ రోజు పాపం చేసినా, రేపు చేసినా, ఎల్లుండి చేసినా, నా భవిష్యత్తులో చేసిన ప్రతి పాపాన్ని కూడా ఆయన కడిగి వేశాడు అన్న విషయం, అనగా ఇక నేను పాపం విషయంలో ఎన్నటికీ జ్ఞాపం చేసుకోవాల్సిన పని లేదు, ఆయన ప్రతి పాపమును నా భవిష్యత్ భూత వర్తమాన భవిష్యత్ కాల పాపాలను కూడా ఆయన కడిగేశాడు అనేటువంటి విషయం 14వ వచనం ద్వారా నేను తెలుసుకొని నేను నిశ్చేతగా ప్రభుని ఆ రోజు మరి స్థితించాను. దైవజనులు చెప్పగా నేను గ్రహించుకున్నాను, నాకు అర్థమైంది. ఇప్పుడు నా క్రియలను బట్టి కాదు, కానీ కేవలము దేవుని కృపను బట్టి మాత్రమే నేను పరలోక రాజ్యం చేరగలను అనే నిశ్చేత నాకు వచ్చింది. ఫిలిప్పీన్స్లో యజంగ్దేరురామ్యన్ జినాన్ వోల్ 1000여명의 목회자들과 CLF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더군다나 필리핀 전역에 봉쇄령까지 내려진 상태. 그러나 이번 CLF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다시 목회자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직접 만나진 못해도 메일과 SNS, 전화 등으로 목회자들을 초청했다. 필리핀 CLF도 새벽 6시부터 약 15시간에 걸쳐 하루 종일 진행됐다. 빡빡한 스케줄에도 목회자들은 달게 말씀을 들었고, 메인 강연인 박옥수 목사의 설교가 끝나면 6개 그룹으로 나뉘어 마음을 나눴다. 그렇게 필리핀 목회자들의 마음에도 하루하루 복음이 깊게 새겨졌다. Join this Christian leaders fellowship. Truly that before I have joined, I used to be a person that when knowing the Lord, there's no such more clarity how to pray. Like, for example, it's always repetitive, saying to myself that we are sinners, and truly that we are sinners. But since I keep on listening of this program of Christian Leader Fellowship, it came to my mind a better understanding. Likewise, I found out that for us, we are no longer sinners. The book of Romans chapter 3, verse 23,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to the glory of God. We know that we are sinners, but in Romans chapter 3, verse 24, being justified by his grace and through the redemption through the blood of Jesus, then we were being justified, sanctified, we became holy and
also that our assurance we're no longer a sinners. 그 외에도 일본이나 태국, 홍콩 등 아시아 각 나라에서 목회자들의 간증이 전해졌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목회를 했든지,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믿어왔든지, 자신이 해온 것들을 모두 내려두고 말씀 앞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今まで私は28年間牧会をしてきましたけども、本当にこのようにして御言葉を持って導かれる時間というのがありませんでした。ですから、このCLFで今回項目が分かれていて、幕屋の勉強だったり、生贄の勉強だったり、また成功する牧会の勉強だったり、本当に様々な項目に分かれていて、 そのことを詳しくまた学ぶことができましたから、本当に楽しく学ぶ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は聖書の御言葉を知っていましたけども、でも実際に自分がどうであったかといったら、その部分は私は本当に偽りの牧師として、人々を導いていたんだなということも本当によく分かりました。 そしてこれからもまたCLFで勉強して学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こういう時間が本当にたくさんあ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コロナがあったことによってCLF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本当にそのこともまた全てのこと、神様のご計画、また神様の摂理を感謝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ไม่เคย ที่จะเข้าใจชัดเจนในชีวิตของตัวเองว่า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ได้มาเพื่อคนบาป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มาเพื่อที่จะไถ่บาปให้กับคนทั้งหลายในโลกนี้เพียงครั้งเดียวแต่ผมได้ศึกษาผ่านทางการจัดสัมมนาอบรม ขอเสียเอฟแล้วก็มีอาจารย์หลายๆท่านแล้วก็มีพยานหลายคนที่เป็นพยานให้ฟังทั้งผมได้ดูข้อพระคัมภีร์ต่างๆและศึกษาไปด้วยผมจึงรู้ว่า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มาเพื่อไถ่บาปให้กับคน ในโลกนี้เพียงครั้งเดียวเมื่อก่อนนั้นผมไม่เคยเรื่องไม่เคยเข้าใจเรื่องนี้ชัดเจนเท่าไหร่นักเพราะว่าผมเชื่อว่าคนที่ทำตามน้ำพระทัยของพระเจ้าครบถ้วนเท่านั้นที่จะได้ไปสวรรค์เราไม่สามารถที่จะไปสวรรค์ได้แต่จริงๆแล้วคนเราไม่สามารถที่จะทำตัวเองให้สมบูรณ์ได้จึงพระเยซู มาเพื่อที่จะลบล้างความบาปของเราเพียงครั้งเดียวคนที่เชื่อและไว้วางใจใน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ที่พระเยซูได้ตายบนไม้กางเขนและชำระล้างบาปของเราด้วยพระโลหิตของพระองค์เพียงครั้งเดียวนั้นทำให้เราได้รับความรอดจากอดีตปัจจุบันและอนาคตแล้ว아름다운 남태평양, 오세아니아의 수많은 섬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목회자들의 기쁨이 가득 넘쳐났다. CLF 오세아니아 지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포함해 CLF를 순조롭게 진행했다. 그중 피지와 키리바시는 부족한 IT 인프라와 국민들의 생활을 고려해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하게 됐다. 그러던 중 CLF가 열리기 일주일 전, 피지 정부가 외부 공식 행사의 규모를 100명까지로 그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목회자들이 더 많이 그리고 안전하게 모여 CLF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피지 감리교를 비롯한 많은 교단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다. 입을 모아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CLF를 통해 입은 은혜를 벅찬 마음으로 간증했다. I have been so blessed. It just
gives me that inner joy about receiving redemption, and it's only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No other way, just only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I have been redeemed eternally. I have been saved eternally, so I don't have any sin no more, and that the word of God says in the Bible. So there is no other thing in this world, not even myself, can save myself. It's only through the blood of Jesus. So we cannot be saved any other way, just through the blood of Jesus, and believing it in our heart, believing it in our heart, that we are saved. We are redeemed, we are justified, we are holy, we are sanctified through the grace of Go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Thank you. 남태평양을 수놓은 수많은 섬들. 그 하나하나는 작은 섬들이지만 그곳에도 영적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은 못지않게 간절하다. 바누아투에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을 지각하는 바누아투 타임이란 문화가 있지만 이번 CLF에 한해서는 목회자들이 무려 행사 1시간 전에 도착해 말씀이 시작하길 기다렸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였다. 그렇기에 그들이 간증이 전해주는 기쁨은 더욱 컸다. It was really a blessing to me. Since I was baptized in 1989, and from there I was really struggling with my Christian life, Christian walk with Jesus. It was like a burden to me to become a Christian. I found it very difficult to get right with God. And even had to believe, that my sins were forgiven. I heard the pastors preaching about the redemption of our sins.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and still I found it very difficult to believe, actually feeling in my heart that I was Jesus died for my sin. And Pastor Lee, during this 3 days conference, there is something happening in my life. I just feel peace in my heart. I feel like I was relieving out from something that burdens my heart for so long. I feel very hard to believe God. But this time around, within these 3 days, I found it very easy. I believe within my heart, I know that I am a righteous person. Okay, to receive the forgiveness of God, I believe in my heart, now I'm righteous. I'm so glad that I'm righteous. I will declare this to all people from the river to the Vanuatu, that I am righteous because I want God to forgive me. And all my sins are gone. And now I'm a free man. I shout hallelujah to the world that I will tell people that Jesus, when He forgives you, you are a holy man. You are holy and you are righteous before God. God bless you all. 기쁜 소식 키리바시 교회는 작년 2월 CLF 최고 목회자 과정에 참석했던 키리바시 기독교단 회장 바라니떼 기라타 목사, 그리고 키리바시 기독교교단 지도부의 지원 속에 CLF를 준비했다. 이번 CLF로 수도섬인 타라와 내의 목회자 및 장로와 집사들, 그리고 키리바시 기독교회 교단의 신학생들 40여 명이 참석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빠르게 키리바시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다. Though I am a pastor for 10 years now, yet I can see myself through this message that I'm not that perfect disciple of Jesus. And I need to be a born-again pastor in order for me to be able to make others be the disciples for Jesus Christ. I'm so thankful that having listened to the message, I realized that I'm now no longer a sinner. I'm justified by the blood of Jesus. Jesus loves me, and Jesus has cleansed my sins. And so, once again, on behalf of myself and on behalf of the pastors, we are attending this workshop. We want to express our appreciation, gratitude to
Dr. Park for his wonderful message. 호주에서는 지난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 연결된 브리즈번 인디언 타임즈 신문사를 통해 CLF가 홍보됐고, CLF가 시작되면서는 SNS에 올라온 CLF의 설교 영상에 목회자들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댓글도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달렸다. 오세아니아의 목회자들은 이번 CLF를 만난 자신들처럼 앞으로 더 많은 목회자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고 외쳤다. And I think it is about the time for to revitalize, you know, the way we preach the word of God, and also the way to rebuild a new heart for the people during the COVID-19 recovery is a time to for the whole world to come back into the heart of God. Unless we leave the heart of God, and we are able to live in a world that is more peaceful. To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I encourage a lot of people to listen to the online teaching of Reverend Oxpark, because he teaches about the forgiveness of sins. It's biblical teaching, the forgiveness of sin. We are all sinners, and we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Yes. But then, you know, out of our righteousness, we can't save ourselves. Jesus has already. Sanctify us and justify us Amen. On his death on the cross. And I think this is part of the coming back. The church needs to come back with the biblical teaching of the true salvation, that we only get this salvation. We already say Jesus has done it already for us. Amen. And we need to revive our lives again to live that heart of God. CLF가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모두 비워내고 오직 성경만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커다란 사랑이 담겨 있다. 이번 CLF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된 목회자들의 기쁨과 감격이 담긴 간증들. 이 간증들이 모여 온 나라에 복음을 외치는 커다란 복음의 소리가 되고 있다. 마음을 꺾으면서 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친구들과 피드백도 하면서 그 마음을 나눠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설 대회를 준비하면서 일주일이나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선생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싶으신지 그런 것도 알게 되었던 시간이어서 되게 뜻깊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 경험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니콘 파이팅! 파이팅!
CLF에서 전해진 복음은 온라인을 타고 저 멀리 우크라이나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복음이 찾아가는 곳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CLF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기쁜 소식 키예프 교회 류이규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목사님. 잘 계셨어요? 예,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키예프 교회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키예프 교회는 제가 여기 1994년도에 와서 한 5년 선교하다가 20년 만에 다시 오게 됐는데요. 또 많은 사역자님들이 지나가시면서 이 교회가 든든해지고 복음을 위해 전폭적으로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이번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매일 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그 러시아 지역에 갔을 때마다 러시아 지역에 그 교회 중진되는 뭐 총회장 이런 분들이 러시아와 자주 집회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키예프 정말 생각하면 너무 좋은 나라인데 제가 전에도 갔지만 최근에 좀 못 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키예프 좀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 이번 온라인 94개국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형 자매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매일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했고요. 네. 또 진짜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세를 완전히 바꾸어 주셔가지고 코로나가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형제님 너무 기뻐하고 말씀을 목사님 듣는 행복 속에 매일매일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을마을마다 이렇게 복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형제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또 그 마을에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알코올 중독자나 또 이런 그 마약 중독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한 20명 가까이 한 두 달 사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형 자매들한테 너무 큰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어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러시아어 쓰는 그쪽 계통의 민족들은 어느 민족 신앙심이 굉장히 뜨겁고 열심히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와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러시아에 특히 몇 번 CLF를 하는 동안에 그쪽 교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고 이번에 극동에 있는 그 러시아 목회자들이 제사함 받고 돌아가서 기뻐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 서부까지 쭉 건너가서 정말 그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온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제가 모스코바에 가서 아니 모스코바도 그렇지만 그 몇 개의 도시에는 특히 그 어딥니까? 정말 러시아에 가서 바로니시하고 베름입니다, 목사님. 예. 바로니시하고 베름. 예, 바르네시, 바르네시도 그랬고요. 그 외에도 여러 도시에 가서 집회를 그때마다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너무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들이 자주 러시아에 가서 그런 캠프를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사정이 그렇고 한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저들이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있게 된 걸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온라인 캠프 했던 이야기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 온라인 CLF를 통해서 참 우리 모이기가 참 쉽지 못했는데
이번 온라인 CLF 모임이 전 이제 러시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또 중앙아시아, 이 우크라이나 10개국이 넘는 이런 나라에서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온라인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CLF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요. 그래서 한 TVN을 통해서 방송을 했고, 또 우리 CNN을 통해서 방송을 했는데 최소한 2,25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한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형 자매들이 다 각각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계속 퍼 날라가지고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 3만 5천 명이 넘더라고요. 네. 그렇게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이 러시아 지역에 200개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참 우리 많이 궁금하고 그랬는데 상황은 거꾸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종교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모이는 것 자체도 이렇게 쉽지 않고 우리 사역자 선교사들이 쫓겨나가는 일도 있고 그런데 이 온라인 세미나와 이 CLF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종교심이 목사님 많다고 하셨는데 진짜 신앙심도 깊고 종교심이 많은 나라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비방하는 소리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 큰 교단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가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이 캠프 참석한 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지 왜 기쁜 선교와 함께 하느냐고 이거 뭐 이단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무슨 소리냐? 왜 당신들은 정확하게 성경하고 잘못된 다른 종교들하고는 싸우지 않고 왜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깊은 성경하고만 싸우냐?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50번 이상 들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번도 목사님이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을 전하신 적이 없었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깊게 전하는 분 내가 본 적이 없다. 나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지금도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들에게나 형자매들에게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권고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는데 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난 이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또 같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목사님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또 쉽게 진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분 내가 본 적이 없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론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박옥수 목사님은 이론의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사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생생한 간증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간증을 막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CLF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많은 목사님들 속에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열게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국에 우리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온라인으로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방송국을 올해 안에 약 한 200개의 방송국을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한 300개 시작을 해서 우리 선교회 안에 지금까지 박옥수 목사 설교만 많이 나갔는데 좋은 지역장 목사님도 설교도 좋은 설교 많고 선교사들의 선교생활에서 받은 말씀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전한 말씀들을 전 세계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방송국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도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세계 우리 말씀을 박옥수 목사 설교만 말고 우리 선교회 목회 설교를 들으면서 더 가까워지고 해서 전세계 기독교 목회자들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이 신앙심이 그래 좋은데 이번에 제가 TVN하고 그 방송을 하면 TVN 그 국장님께 그 이스라엘 방송도 TVN 있는데 그 이스라엘 가서 나오는 방송도 방송에 달라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같이 하기로 이제 날짜를 결정 안 됐지만 의논을 했습니다. 전 세계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서 주가는 많은 생명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크라이나 말고 또 다른 도시에도 지난번에 갔던 도시들이 좀 복음 많이 듣고 하지요. 예, 목사님. 우크라이나 말고도 이제 러시아의 상페르부르크의 목사님이 자주 오셔서 또 TVN 국장님 또 거기 빨랴꼽 기독교 연합 총회장님 또 한국에 다녀왔던 알렉세이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저희들 이 행사와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전폭적으로 예, 함께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목사님 CLF 목사님 말씀은 TVN에서 오히려 그 홈페이지 목사님 단독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내어줘가지고 목사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해주셨고 또 자체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TVN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바로니에시에서 있었던 그 이제 행사 이후에 알렉 목사님 또 아나톨리 목사님 이런 분들이 CLF를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단순하고 깨끗하고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한 분이 없다면서 자기들에게 함께하는 게 영광이라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목사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사실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현재 그런 분위기 속에 접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활절 행사 이후에 그 대전도시별 하려다가 안 돼서 이제 그렇게 전 세계 방송국에서 제가 하는 메시지를 중계해 주기를 바랬는데 276개 방송국이 중계를 하면서 한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약 11번 들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기독교회가 새로워지고 거듭난 목사님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러시아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 러시아는 지금 종교법이 좀 강화가 되면서 이 자유가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이제 약해졌는데 이 온라인 CLF하고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활짝 이렇게 열리게 돼가지고요.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방송 통해서 또 유튜브나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접하면서 계속 댓글로 진짜 이번에 구원 받았다,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런 간당간당한 댓글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있더라고. 저희들도 그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 너무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사단은 또 나름대로 일을 하지만 그 밖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형 자매님들이나 또 우리 사역자들이나 현지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돕는 걸 본다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94개국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하면서 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지금 누리는 이 부분이 너무 영광스럽다 하면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전 세계 276개의 방송사에서 저희들에게 정말 무료로 이렇게 방송을 해줬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러시아에서는 TVN을 통해서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는 CNL 방송을 통해서 약 800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CNL 방송국은 어떤 방송국이고 어떻게 우리와 연결이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CNN은 우크라이나 CNN이 있고 또 유럽 CNN이 있고 아메리카 CNN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이 CNN 방송국은 처음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서 핍박을 받고 거기서 이제 중앙아시아는 회교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시베리아로 옮겼다가 지금 이제 미국으로 본부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로 이제 저희 우크라이나에 방송국이 하나 또 있고요. 유럽에 방송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세미나 때는 우크라이나 CNL에서 했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유럽 CNL에서 훨씬 지경을 넓혀가지고 한 4,30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시청률이 한 최소 5%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최소 800만 명이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진짜 또 오는 댓글들 반응들을 보면은 목사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호박 예, 이제 그 호박 접붙인 이야기를 참회가 호박에 접붙이는 이야기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 모든 연약한들이 이 죄의 문제들이 정말 다 끊어지고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간증들도 올라오고요. 정말 감사한 그런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 CLF를 통해서 또 우리와 연결된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향해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이런 저희 CLF를 통해서 구원받은 목사님들과 또 마음을 읽고 있는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이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마음을 열고 있는 목사님들 나라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CLF 유언을 삼아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이번 월캠프에 이런 목사님들이 함께해서 자기 교회 젊은 청년들을 우리 월캠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CLF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마치면 같이 수양회나 세미나나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여러 곳에 초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나면 우리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 또 동부 러시아 또 중앙아시아 여러 곳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세미나를 이끌고 또 수양회를 이끄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한국에도 최근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CLF 이후에 저희들이 광주 지역의 언론인들이 한 30명이 와서 인터뷰를 했고 또 제가 부산에 가서 한 30명이 넘는 그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우리가 인터뷰는 거기도
40여 명의 기자들 그리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참석하면서 마지막에 한 기자가 질문하길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해서 그걸 설명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언론들도 이제 중천조 저희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특히 러시아는 신앙심이 많고 그런 분들인데 이번에 참 러시아의 복음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고 또 유럽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4시간 줌으로 말씀을 그분 다 참내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뉴욕에서 하는 그 CLF에 모두 오시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국도 오실라 그러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목회자 모임에 말씀을 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서요. 근데 세 번째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가는 것 같고 이번에는 사실 다른 번에 종교 행사는 교단별로 하지 초교파적으로 하는 행사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건 모든 게 초교파적으로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유럽에 아울러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또 유럽과 연결되고 극동쪽으로도 연결돼서 옴스크나 브라디보스토크 이런 곳에서 복음이 힘있게 일어나면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에도 이제 우리가 사이버 신학 같은 학교도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송국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능력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가까이 계십니까? 예, 목사님 여기 옆에 있습니다. 아, 사모님 좀 우리 저 사모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 자주 뵈었고 특히 IYF 월드캠프에서는 또 통역도 하시느라고 막 바쁘신 모습을 뵀었는데 또 이렇게 화면으로 또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사모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요? 저희들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 네. 사모님, 1993년도에 첫 선교를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사실 러시아권 그 선교 역사와 함께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처음에 선교 가셔서 이렇게 성경관 공부 그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가가호호 전도를 다니셨을 텐데요. 요즘 일어나는 역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근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고 처음에는 너무 당황도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생각지도 않게 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특히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참 이상하게도 형제 자매님들 간증 속에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들려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정말 93년도에 처음에 저희들이 러시아로 파송을 간다고 박 목사님께서 제주도에 그때 저희들 사역하고 있었을 때 입당 예배 때 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울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소련 조금 전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정말 죽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출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그 디교육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먼저는 선교사님께서 언어가 안 됐기 때문에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자네들이 가서는 가장 먼저 언어를 배우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교는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세 그러시면서 꼭 언어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수카바에 딱 왔는데 그때가 3월달이었습니다. 근데 눈이 덮여있고 참 막막했었는데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언어를 배우게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저희들이 처음에 와서는 언어를 배웠고요. 1년 정도 모수카바에서 살다가 저희들이 이제 KF로 94년도 9월에 이제 파송을 받고 와서는 이제 그때는 떠듬떠듬 언어도 하고 이제 겨우 의사소통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하는 첫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제 처음으로 목사님과 해외에서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자매 우크라이나 좋지 그러셨는데 그냥 대답이 예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키예브를 중심으로 백러시아,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에 교회가 세워질 걸세 복음 전하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네 아이들이 아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려울 때 복음 전하세 그러시고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들이 네 명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이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성경을 정말 한국 성경, 노어 성경 들고 말은 잘 못했지만 그냥 한국 성경 찾아서 처음에는 러시아 책으로 이렇게 성경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너무 동양 사람이라 처음에는 막 신기해서 달려왔지만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집에 와서 성경 공부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졌었는데요. 지금 현재와 비교해 본다면 정말 94개국 성경 세미나 할 때는 저희들 정말 너무 감격해서 많이 울기도 했고요. 야 진짜 목사님께서 진짜 어려우셨을 때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 이제 방송 설교 그것이 그대로 지금 저희들 눈앞에 현장으로 이게 펼쳐지는 걸 보면서 정말 이런 말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소름이 돋는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교회에 연결됐던 분들이나 저희들이 모르는 지인들 형제 자매들 통해서 계속 이렇게 초청을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을 들으러 오겠나 줌으로 들어오겠나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정말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또 특히 CLF를 통해서 많은 일반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연결되어서 말씀을 듣고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세계 최고의 선교회고 세계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총회장 목사님, 비숍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을 때 너무 정말 감사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세계대회를 앞두고 초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쪽에 이제 그 사역자들은 교육이 되고 일하고 있습니까? 네, 목사님. 예, 목사님. 여기 현지 사역자들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요, 목사님. 예. 예, 교회 한 17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선교학교를 목사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자주 모여서 사역자 모임하고 또 목사님 마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우크라이나 참 좋은 나라지요. 예, 정말 여기 너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제가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깨끗해서 예. 말씀 전하기 제일 좋은 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예, 정말 그 러시아 사람들 만나 보면요, 정말 꼭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아요. 사람들 어떻게 사람도 체구도 크고 인물도 잘생겨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 곱고 아름다워요. 다 그런 건 아니 좀 나쁜 사람도 한두 명 있는지 몰라도 내가 나쁜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고요. 정말 귀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저 러시아 지방에 많은 목회자를 만났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요. 또 우리 한국 캠프에도 자주 오시고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복음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게 되길 바라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러시아 구원받은 성도 함께 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지금 방송 전 세계 나오고 있는데 유교 성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건데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예, 목사님. 예, 전 세계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유규고요. 지금 이제 1993년도부터 선교를 나와서 지금 첫 선교지 우크라이나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94년도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또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지금 종의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볼 때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자주 최근에는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복음 외에 정말 가치 있는 게 없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런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전 세계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께서 목사님의 약속 안에서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말 참 벌써 이제 유교 선교사 가신 뒤에 그 전에 교회가 많이 좋아져서 이런 형제들도 많고 또 복음적으로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네. 우크라이나 과일도 좋고 숲도 좋고 사람도 좋고 복음도 좋고 정말 그랬습니다. 귀한 열매 많이 맺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종종 연락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는 유어기 선교사 내외와 만나봤습니다. 사실 유어기 선교사님 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유어기 선교사님만 아니고 전 세계는 목회자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풍속을 배우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현지인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럴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 세계 수고하는 선교사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는 월드캠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월드캠퍼를 통해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